대한 흔적이 세계에 무장하라 방어를 전하는 그런 기지로 나왔습니다. 이 세계 한 민족하고 한 나라하고 우리하고의 절대한 관계가 맺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큰별 100번 김구. 해방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공간이자 100번 김구 선생께서 안두희의 총탄에 서거하신 안타까운 역사적 현장입니다. 친일파인 최창학이 자신의 집이자 일제의 고위 간부들 파티장으로 지은 축첨장이라 지었던 건물로 해방 후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 요인과 수행원들이 귀국하면서 경교장으로 개칭 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황국하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와 주미 외교위원회 부위원장 이승만을 비롯한 임시정부 강요들이 1945년 12월 3일 이곳에서 첫 번째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신탁통치 반대, 건국, 통일운동을 주도하시면서 민족 진영의 직결처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공식 만찬이 개최되고 국내의 귀빈들과 만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김구 선생께서 서거 후에는 빈소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2층에 위치한 응접실 겸 서재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황국 후 국내 정당 대표들과 회담을 비롯해 국무회의가 개최되기도 했었습니다. 응접실 옆으로는 임시정부 요인들께서 사용하시던 숙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친일파가 지은 건물이라 방이 일본식 다다미 양식입니다. 김구 선생님의 집무실과 소박한 숙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시 업무를 보시고 접견 장소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바로 이 집무실에서 1949년 6월 26일 육군 소위이자 주한미군 방첩대 요원이었던 안두희의 흉탄에 맞아 서거하셨습니다. 창가에는 아직도 그 흉탄의 자국을 그대로 재현해놨습니다. 경교장 지하는 전시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전시실에는 경교장의 역사를 정리해 놨습니다. 일제 강점기 주첨장에서 시작하여 해방 후 임시정부의 경교장으로 사용되고 김구 선생님의 서거 후 중화민국 대사관, 월남 대사관, 병원 시설로 사용되기도 해왔습니다. 꾸준하게
경교장을 보존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2010년부터 건물 복원 작업이 시작되어 2013년 2월에 오픈하기까지 경교장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전시실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식민통치를 부정하고 자주 독립국임을 선포하고 이어 4월에는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1945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미 군정의 반대로 인하여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여 경교장을 중심으로 활동하기까지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개헌헌법에는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를 계승하였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국호인 대한민국 국기 애국가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고난과 망명으로 인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지켜낸 소중한 대한민국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전시실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발자취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양력들과 백범일지의 초간본, 서명본을 비롯해 흉탄에 맞아 서거 당시에 입고 계셨던 혈의와 서거 후 제작된 데드마스크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의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소박하기만 했던 꿈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분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열망과 간절함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전해져 진행형입니다.